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이 이미 국내 언론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CES2019에서 세계 최초의 그 넥밴드 웨어러블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있어서 오늘 그 긴급으로 이렇게 대표님을 섭외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화제 인물이죠. 링크프로의 김영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뭐 이렇게 CES2019에서 화제를 불리켜서 시청자부터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시청자한테 인사부터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넥밴드형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링크플레이의 김용국 대표입니다. 네. 네. 워낙 그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좀 관심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김 대표님이랑과 회사를 이렇게 조사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용어인데요. 네. 링크플로우, 일단 네. 기업 자체부터 시청자분들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저희 링크플로우는 VR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킨다는 의미로 링크와 플로우를 조합한 회사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계 최초로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3년 전에 출시를 했고 그 연장선상으로 보안용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삼성전자에서 C랩을 거쳐서 스핀오프를 했고 삼성전자와 롯데, 그 다음에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보안용 넥밴드 제품은 작년 10월부터 양산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보안용 제품은 전 세계 시장 규모만 7조에 이르는 큰 사업군으로 지금 이제 그 수출이 많이 이루어져서 작년 매출, 작년 10월부터 매출이 일어났는데 벌써 7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성장률이 18% 이상 되는 미래가 촉망되는 웨어러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B2C 제품인 VR용 제품은 5G와 연동을 하게 되면은 4K 영상을 어디로든지 보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들이 같이 협업하자는 로봇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액션 카메라나 360 카메라에 비해서 너무 이제 틀리게 생긴 제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월드, 그러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새로운 제품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뭔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이외에 뭔가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 지금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션 카메라가 해외에 비해서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이런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누군가가 야구 경기장을 보러 간다든지 그다음에 콘서트장을 간다든지 이제 갔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VR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부분을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경험하는 게 360도로 다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제 얼굴도 거기 나오냐? 아, 나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VR로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 액션 카메라가 나왔던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지만은 이 제품이 한국 시장을 뛰어넘어서 미국과 일본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사용자분들도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한번 저희 초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퍼스트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같이 시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CES2019에서 네. 혁신상을 이제 받으셨다 그러죠? 네. 그 혁신상이 어떤 상인지 그리고 이번에 그 이렇게 혁신상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좀 받으신 거로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CES 혁신상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CES는 전 세계 가전 제품들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혁신적인 제품에 이제 상을 주는 부분인데요. 네네. 작년에도 한번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 분야 자체가 없던 분야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그다음에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걸 추가하면서 매년 지금 혁신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혁신상을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혁신성장 코리아 모셨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예. 세계랑 경쟁하는 상태에서 같은 회사가 이렇게 2년 연속 혁신상 받은 것도 좀 예. 그렇게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발빠르게 이게 이 분야의 그 선도하는 이런 것이 링크프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 그 잠시 기업 소개하면서 말씀하셨던 예. 이번에 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제품을 잠시 그 김 대표님이 시연과 함께 예.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네. 이번에 그 CS 2019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이 웨어러블 VR360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기존 360 카메라는 손이나 마운트 때문에 손으로 들고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제 이 제품은 그냥 다른 어떠한 마운트나 도움이 없이도 그냥 간단하게 목에만 착용만 하고 있으면은 자기 주변을 360도로 이렇게 이제 촬영이 돼서 이제 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 개인이 경험한 것을 360도 VR로 찍어서 이제 자기가 본다든지 아니면 원격지로 보내서 그 경험을 공유를 한다는 데 포커스가 먼저 있습니다. 이걸 업무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나 레저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경험의 공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통신사들이나 이제 이런 5G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같이 그 해보자는 그런 문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쪽 분야에 그렇게 꼭 익숙치 못해서 예, 예. 지금 짧은 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느 정도 좀 감은 느끼겠습니다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축구 운동 경기라든가 예. 이런 쪽에 있잖아요. 예. 이걸 접목시키면 예. 종전과 달리 굉장히 생동감 있고 그렇다고 예. 그랬는데요. 예. 그거 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다시 그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네. 일단 지금 저희가 스포츠 쪽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선수를 채우면 좋지만 운동 경기에 방해가 되는 이유 때문에 네네. 심판한테 채우고 심판 그 판정 내릴 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경기장 안에서의 그 360도 뷰를 레코딩하거나 생방송으로 전송을 해서 선수들과 동일하게 뛰면서 그 축구 경기를 보다 이제 시청자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제품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는 오히려 제품을 그 정확히 알려면 그때 그 이렇게 CS2019 받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라든가 어떤 쪽이 이렇게 좀 남한테 부각되는지 예. 이런 것을 좀 김 대표님 설명해 주셔야겠는데 왜냐하면 예. 대부분 그 시청자분 예. CS2019에 갔다 오시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의 그 반응이라든가 예. 어떤 점이 이렇게 아주 인상 깊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래도 기존의 그 액션캠이나 이런 그 카메라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액션캠류 같은 경우에는 헬멧에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손으로 들고 찍는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많은데 네. 저희 제품이 핸즈프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착용만 하고 그대로 서핑을 하든 아니면 등산을 하든 그 모든 순간을 다 빠짐없이 360도로 다 찍다 보니까 예, 핸즈프리라는 네. 그 부분이 가장 그 이제 시청자들이나 고객들한테는 많이 어필을 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제품이 이번에 이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휴대폰을 통해서 LTE나 5G를 통해서 라이브로 공유가 되다 보니 이제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 가서 그 360도로 비디오를 찍으면은 그게 한국에서도 VR이나 이제 큰 스크린을 보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빠짐없이. 전 세계에서 이제는 좀 전부 보이는 그 증강현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아마 이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세임 타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업도 훌륭한 기술과 좋은 제품이 나오면 바로 그 마켓이 우리뿐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CES 2019 이렇게 갔다 오시고 나서 굉장히 바빠지시고 그런 것이 아마 해외에 많은 러브콜이 있는데요. 혹시나 시청자분한테 이 러브콜 관계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기업의 비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 전 세계 카메라 회사들한테는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이 360도로 웨어러블이면서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LTE나 5G망을 통해서 이제 경험 공유가 되다 보니 특히 5G하고 연결이 되면은 기존의 뭐 FHD급 영상이 되던 것이 이제 4K급으로 몰입도 높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그 통신사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1, 2, 3위 통신사,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이 이제 러브콜을 해서 같이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5G가 좀 더 보편화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그 VR이나 AR 기기들이 이제 많이 출현할 것이고,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VR 쪽은 이 보는 HMD 쪽은 많지만은 네네. 찍는 회사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더군다나 그 몇 개 안 되는 360도 카메라 회사 중에 네네. 이제 웨어러블 유일하게 웨어러블 회사다 보니 이제 그런 5G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어하는 통신사들이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런 것이 잘 돼서 네. 진짜 세계적 기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 대표님이 많은 신뢰를 주긴데요. 네. 이 사실은 CES 2019의 혁신상을 받는 2년 연속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그만큼 링크프로에 갖고 있는 어떤 저력 네. 아니면 또 김 대표님을 포함해서 네. 임직원들이 그만큼 네.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대표님이 그런 관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저희는 회사를 처음 만들 때부터 네네. 그 저희 회사 모토는 이제 더 컴퍼니 위 러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사랑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네네. 이게 이제 모토인데 저도 대기업을 이제 15년 다녀서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 알지만은 네네. 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 회사의 소속원이 회사를 사랑해야지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고객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생각을 하고 했고.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큰 힘을 발휘해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이제 그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일단 구성원은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네. 아주 뭐 억대 연봉 이렇게까지 줄 수는 없지만은 네. 이야기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억대 연봉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네네. 원하는 금액 수준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고 그다음에 뭐 저희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로우 컨텍스트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하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눈치껏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눈치껏 일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하이 컨텍스트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위에 그 코파운더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들어온 사원들이라도 이제 그런 위화감을 안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그 링크프로의 지금 그 기업의 강점을 얘기하시면서 예. 정업원에서는 단순히 월급만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예. 내가 자아실현이든 일할 수 있는 곳에 내 이런 것 하면 예. 사실 기업이 성장과 함께 자기의 성과가 온다 하는 이런 측면에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예, 예. 어떻게 창업하셨습니까? 아까 대기업 그게 15년 다니셨다 그랬는데요. 네네. 예. 그 이제 뭐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회사 내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냈고 그게 이제 그 되게 이제 호응이 좋았는데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사정상 이 제품이 이제 상품화 될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창업 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만류를 했죠. 이제 뭐 이미 연봉도 이제 억대 연봉 받고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순간 한번 든 게 이 제품은 반드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좋다는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 확신. 하나, 예, 확신 네네. 하나만으로 네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품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이제 10년 전에 제가 신혼여행을 그 그랜드 캐니언하고 하와이로 갔는데 거기에 풍경이 너무 좋은데 그 이 휴대폰이나 DSLR을 아무리 찍어도 그 감동이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이 느끼는 이 감동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한 걸 그 고스란히 비디오나 포토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더라고요. 네, 네. 예, 그 사진 그러니까 단절된 이미지만 있지.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 같이 공동 창업자들을 이야기를 해서 나와서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 혁신 네.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 같은 거 이런 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에서 이런 표현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으면 예.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형태를 흡수해적 한다든가 예. 또 다른 회사들이 좀 복제품을 만든다든가 예. 이런데요. 예.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정부의 배타적 사용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특허라든가 뭔가 이런 쪽을 좀 이렇게 기업이 보존해주는 길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예. 저희가 이용하는 방법은 특허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허고. 국내에는 지금 예, 예. 저희가 18개 정도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에는 PCT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특허를 1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특허 기준에서 예, 예, 국제 특허 예, 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제 PCT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전 세계 126개국 모든 국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예.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각 국가별로 진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전 세계 10개 정도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뭐 유럽, EU 이렇게 이제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특허로 배리어를 쳤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기업이든 중국이든 카피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 제품은 하드웨어 제품이지만 네네. 사실 구성품은 소프트웨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360도 영상을 합성한다든지 아니면 흔들림 방지를 한다든지 영상 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와 기구만 이제 복사를 한다 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좀 자신이 있고요. 만약에 비슷하게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그 비슷하게 카피라는 거는 기존에 나온 제품이고 저희는 어차피 후속 제품을 계속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초격차 전략이죠. 후발주자가 카피해서 따라올 때는 우리는 다음 제품을 내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한 스텝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그만큼 뭐 링크프로라든가 김 대표님과 임직원들이 강점이 많아서 네. 자신감 있게 쫓아오면 쫓아봐라. 우리는 더 격차를 벌여가는 작전으로 간다 하면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제품도 네. 2년 연속 혁신상이라든가 받았는데 네. 또 내년에 혁신상을 또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후속적으로 좀 개발을 고려 중인 이런 제품들 기업이 이렇게 네. 비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네. 기밀을 그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속으로 준비 중인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 VR용 제품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기능을 좀 줄이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제 유아용 웨어러블 360도를 준비 중입니다. 그 제품은 이제 되게 심플하게 목걸이 형태로 돼 있고 이제 부모님이 원할 때 이제 유아 주변의 360도 영상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원치 않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그 주변의 360도를 찍기 때문에 그 사람 정보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요. 예, 네. 그 사실 이런 자기 이 이제 자식들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위치 정보가 아니까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놓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으로도 제품을 이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퍼스널 블랙박스라고 그러는데 퍼스널 블랙박스를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휴대폰 기능을 내장을 해서 이제 핸즈프리로 주변 상황을 촬영뿐만 아니고 촬영한 이후에 그걸 영상 내부를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근처에 맛집이라든지 그런 정보 같은 것도 분석을 해서 이제 사람을 알려준다든지 저희는 지금 준비하는 거는 스마트 EU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EU는 분명히 웨어러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폰 형태로 지금 자기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나중에 조금 시간 있으면 더 물어보고요. 네. 일단 또 이 경영 쪽에 어떻게 예. 하시는지 예. 이렇게 해서 예. 사실 이게 좀 링크프로의 예. The Company Will Love 이게 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사회에서는 예. 링크프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전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까 예. 이렇게 그 기업을 설명하면서 예. 간단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좀 더 예. 구체적인 경영 노하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 한 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수가 생각해서 회사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앞서 얘기드렸던 로우 컨텍스트로 이제 모든 구성원이 생각을 해서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내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다 뭐 저 마찬가지로 저 CEO든 CTO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사원이든 전부 다 그냥 아이디와 닉네임과 그다음에 님자를 붙이는 수평적인 문화를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앞에 이제 사례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네네. 그 제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휴대폰을 개발했지만은
그 미국에 가서 애플에서 이제 3GS 그러니까 2007년 정도에 휴대폰을 살려고 갔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애플 그 직원이 트럭을 가져와서 애플 제품을 내리는데 그 사과 마크가 똑같이 이렇게 정렬로 돼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회사 내규에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씻어도 되는데 그 사원이 회사가 좋아서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좋아서 정리를 하고 그게 사람들 줄 서 있는 사람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형의 그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내부 조직원이 만약에 회사를 좋아하게 되고 이 회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의견들이 모여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사실 모든 임직원들이 이제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이것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내고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의견들을 이제 퍼실리테이팅 그 쳐낼 건 쳐내고 취합할 건 취합해서 제품화시키는 네. 역할만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기업이 이렇게 가면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가장 문제가 하이라키에서 나오는 문제,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문제. 근데 사실 그런 문제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좀 짧아지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맞습니다.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해서 항상 직원들의 그 많은 새로운 그 아이디어 이런 것을 좀 흡수, 통합하면 항상 초기 단계의 파운더스 멘탈리티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기업의 상당부분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거 가정도 좀 있었다 그래요? 예,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예. 그거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기에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의견 통합 부분이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안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저희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기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이렇게 각자 분야가 다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보니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네. 뭐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이해 못 하고, 근데 기구는 하드웨어를 이해 못 하고, 그렇지만 초기에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인내심 있게 다 얘기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갖추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네네. 나중에 추후에 이제 같이 이제 합류한 사람을 같이 합류시켜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있으면서 느꼈지만은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각 그 이제 부서별로 그 사일로 효과라고 그러죠. 네네네. 뭐 서로 안 도와주는 거.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로우 컨텍스트와 그 사원들 간의 이제 이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나 디자인이 소프트웨어를 도와주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도와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제도화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저희가 주간회의 같은 것을 하면 이제 서로 이제 그 다른 팀들한테 이제 뭐 이번 달에 도움 많이 받은 팀 두 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도록 해서 이제 보상을 주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발행하도록 서로서로 이제 도와주기 네, 경쟁이 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원은 30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 과제를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기업 안에서 이렇게 과제 두 개 하려면은 한 10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데 적은 인력으로도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그 사일로 효과를 없애버린 그런 네. 부분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면 다른 것도 좀 다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벌써 방송 시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예. 그거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계획, 아까 이제 차계 그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이 드렸습니다는 예. 링크프로 내지는 임직원들이 예. 가져가는 먼 미래 이런 예.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 VR용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와 네네. 그다음에 보안용 360도 카메라인데 물론 이 VR용 360도 카메라 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UR용 360도 카메라와 폰 카메라가 있고 보안용 360도 카메라는 지금 이제 저희가 경찰이나 아니면 안전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확장시켜서 이제 군용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군인이 이걸 착용하고 전방에 나갔으면은 후방 통제실에서는 360도로 보고 그다음에 그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장을 해서 나중에 성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적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초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사람이 나왔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휴대폰 쪽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잡고 있고 저희 이 보안용 제품은 향후 밀리터리 안전 이번에 그 새로 법 만들었지만 그 화력 발전소에서 사고 났잖아요. 네네. 그게 뭐 어떻게 지금 사고 난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 제품이 모바일 CCTV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용자들이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은 통제실에서 보고 위험할 것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로 사고를 당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이제 대처를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 시장 쪽에서 이제 저희가 큰 로드맵을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굉장히 혁신적인 세상의 변화를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짧은 순간에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요. 예. 저도 이제 링크프로가 앞으로 이렇게 얼마큼 성장하는지 이런 걸 잘 지켜봐서 예.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예. 코리아거든요. 예. 지금까지 하나하나가 예. 혁신성장이지만 예. 시청자분을 위해서 혁신성장이 뭔지 김 대표님이 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 성장은 그 혁신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이제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고 혁신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 네네. 그 부분은 초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을 꿋꿋하게 버텨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 혼자만이 이제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그 과정은 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혁신적인 일을 꿋꿋이 진행해 나가서 이제 그게 인정받고 했을 때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혁신적인 성장,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볼 수 있고 경제 예, 예. 발전될 수 있고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좋은 업체가 이렇게 그 혁신성장 코리아에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예. 제가 한국경제TV의 임직원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예. 과정이 상당히 빠른 거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 혁신성장 코리아에 필요하다면 예. 1년 후에 다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좀 CES 2022에서 예, 예. 사실 그 혁신상을 좀 그보다 더 큰 상을 좀 받으셔서 예, 예.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좀 만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만큼 예, 예. 회사가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좀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도 우리 제품만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 가장 첫 번째 제품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아무래도 기업을 이끄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제품을 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기업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과 함께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이끌면 가장 탄탄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이렇게 높여주시고 뭐 이미 CS2019에서 워낙 화제가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능한 링크프로의 제품들 이런 것을 해서 사실 기업에 이렇게 도와준다는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는 오히려 실생활을 해서 이렇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그 혁신적인 이런 어떤 생활의 변화, 편리함 같은 거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마지막으로 권고해 봐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